지난 며칠간 법무부 차관 우산 문제가 화제였습니다. 저도 처음 봤을 때 이건 좀 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전후 사정을 알고 나니까 덤탱이 쓴 차관이 조금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하지만 우산을 받쳐준 직원이 딱하다는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. 본인이야 상사를 위해 한 일이기 때문에 직업상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걸 본 가족은 가슴 아프지 않았겠어요? 우리 아들이 아니면 우리 남편이 직장에서 이렇게 치욕적인 일도 당하는구나 하는 생각이에요. 하지만 저는 우산을 씌워준 직원이 이 남자의 마음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 상황은 이렇습니다. 2019년 1월 미국에서 경찰 한 명이 순직한 일이 있었습니다. 장례식이 있었겠지요? 그리고는 행렬이 시내를 통과해 장지로 가는 길입니다. 그때 거리에서 근무하던 한 여경이 행렬에 예를 표하고 있는 겁니다. 지나가던 한 남성이 비가 오는데 서 있는 여경을 보고 조용히 뒤에서 우산을 받쳐준 겁니다. 30분이나 그러고 있었다고 합니다. 여경은 남성이 떠날 때까지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하네요. 쓰고 있는 모자 때문에 시각이 한정됐기 때문이랍니다. 나중에 인터넷에 이 사진이 퍼지고 나서야 알게 됐다고 합니다. 남성은 근처에서 일하는 지방검사였고 비를 맞고 서 있는 여경을 보고 그래야 할 것 같아 우산을 씌워줬다고 합니다. 차관에게 우산을 받쳐준 직원도 이 남성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요? 비 맞는 상관이 딱했어요. 하지만 상하, 수직 관계가 확실한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좋은 의도도 의심받기 십상입니다. 저는 이 소란을 보면서 제가 본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한국과 캐나다의 관료 문화, 특히 권위로 대변되는 위계 질서에 참 큰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캐나다 얘기하기 전에 먼저 영국 얘기부터 하나 하겠습니다. 이거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들죠? 총리 손에 들린 커피를 보좌관이 확 뺏는 행동이요. 커피를 준 남성 보좌관은 완전 뻥치는 상황이고 총리는 묻지도 않고 커피를 채간 여성 보좌관이 괘씸할 상황입니다. 여성 보좌관의 의도는 환경을 얘기하는 총리가 일회용 컵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지만 상당히 무례한 행동이지요? 그런데도 이런 일이 가능하네요. 이분은 호주 수상입니다. 주택 문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위해 어떤 동네를 찾았습니다. 한 주택 앞에서 발언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나왔습니다. 잔디밭에 씨뿌려 놨는데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? 다 나오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. 총리는 머쓱해졌죠? 그리고는 이제 됐나요? 라는 표정을 지읍니다. 총리를 취재하는 카메라 기자들이 그 집 잔디를 살짝 밟았던 모양입니다. 이럴 땐 총리의 권위도 안 먹히는 겁니다. 이 사진도 재미있죠? 권위와는 정말 거리가 먼 장면입니다. 캐나다 총리는 한국 총리와 다르거든요. 캐나다 총리는 한국으로 말하면 대통령입니다. 대통령 면전에서 화장을 한다? 이거 상상하기 어려운 일 아닌가요? 이 사진도 인상적입니다. 총리가 보좌관 신발끈을 매주고 있습니다. 이건 사진을 의식해서 한 행동일까요? 옆에 있는 두 명도 예고 총리님 오지랖도 넓으셔 하는 표정입니다. 하지만 오지랖이라고 해도 총리가 이렇게 탈권위적이면 친근감이 드는 것 아니겠어요?
이건 지난달에 있었던 총리 기자회견입니다. 취약 전 아동 돌봄을 정부에서 맡아서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. 저는 우연히 보게 됐는데 한참 동안 봤습니다. 내용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고 총리 뒤에 있는 시위자 때문에요. 이 시위자들은 이날 총리가 얘기하는 것과 관계없지만 어쨌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. 이들을 경호원이 막고 서 있었는데 그들 행동은 제지하지 않았습니다. 단지 시위자들이 이리 움직이면 경호원도 따라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면 따라서 저리 움직이고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. 아마 총리를 향해 확 튀어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이것도 한국에서는 보지 못한 모습이라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동안 봐왔던 이런 몇 개의 탈권위 행동이 한국과 캐나다가 관료 문화에 있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. 어느 쪽이 옳고 그르냐는 단언할 수 없겠지요. 그동안 쌓여온 관습과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. 하지만 어느 쪽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이고 동등한 인격을 인정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.